매트 가운데 서서 양손 가슴 앞에 깍지를 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발을 골반 넓이만큼 넓힌 상태로 스쿼트 자세로 앉아주실 거예요. 점프를 하면 앉고 올라올 때도 다시 점프를 하면 두 발 가운데로 모아주는 동작을 반복해 주실 거예요. 이렇게 점프 스쿼트는 자기 체중을 갖고 하는 운동으로 일어나실 때 허벅지랑 엉덩이에 힘을 더 쓰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스쿼트 할 때는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주의해 주실 거예요.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의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서 허리가 쏟아지지 않게 곧게 펴주면서 동작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. 호흡을 마시면서 두 무릎을 구부려 앉고 내쉬는 호흡에 올라옵니다. 반복. 이때 착지할 때는 뒤꿈치로 체중이 실리지 않게 앞꿈치에 먼저 체중이 실릴 수 있도록 해서 무릎에 무리가 덜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. 무릎은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. 엉덩이랑 허벅지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반복해 주십니다. 제자리로 돌아와서 양손 풀러서 마무리해 주실게요. 우리 매트에 누워서 시작하도록 할게요. 한 다리 한 다리 두 다리를 들어 올려서 천장 위로 뻗어주시고요. 무릎을 펴준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복부 먼저 수축해서 등 바닥 눌러주시면서 동작을 반복해 주실 거예요. 발을 위아래로 체인지를 해주면서 내려갈 때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까지만 다리를 계속 교차시키며 내려가고 다시 호흡을 계속 해주시면서 위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세요. 이때 허벅지와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시고 복부를 계속 긴장하면서 허리가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.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등을 먼저 바닥으로 눌러주실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좌우 다리 교차하며 내려갑니다. 다시 교차하며 위로 업 올라오고 이렇게 동작을 반복해 주시는데 이때 허리가 뜨지 않는 범위까지만 두 발을 내려주시면 되세요. 다리 움직일 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복부에도 계속 긴장감을 갖고 동작해 주실 거예요.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주의해 주시고 다리에 힘이 들어갈 때 복부 더 힘 들어가는 거 같이 느껴주시면서 반복해 주실게요. 동작을 하는 동안 몸통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요.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와 발 내려놓고 마무리 해주십니다. 천장을 보고 매트에 누워서 시작하도록 할게요. 발바닥은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로 한 다리 한 다리 접어서 두 발 모아주실 거예요. 우리 양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감싸주실게요.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그대로 위로 업 올라온 상태로 오른쪽 무릎은 내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 왼 다리는 길게 뻗어냅니다. 다시 반대로 교차할 때 양손은 왼쪽 무릎을 이동 후 다시 반대. 이때 목이랑 어깨 긴장감 푸시고 복부에 힘을 주면서 동작해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. 골반과 몸통이 너무 흔들리지 않게 다리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반복. 상체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계속 끌어올려서 복부 긴장감 유지해 주실게요. 우리 이 동작은 양쪽 10번씩 3세트 반복하실게요. 양손으로 가볍게 오른쪽 무릎을 위치해 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들어 올려 오른쪽 무릎 가슴 쪽으로 가져오고 왼쪽 다리는 쭉 뻗어내 주실 거예요. 다시 반대로 교차 후 반대 후 이때 복부에 힘 들어가는 거 느끼면서 동작해 주시고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 주실게요. 상체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더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요. 목이랑 어깨 긴장감 빼주시고 뻗은 다리,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. 그대로 두 무릎을 구부려서
모아주시고 상체 바닥으로 내려 두 발 내려주실게요. 동작 마무리해 주십니다.